되게 좀 컬이 좋아 보이네요? 예. 아,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이터니움이라는 게임입니다. 별점 4.8, 무려 4.8로. 별점 4.8 정도 되는 게임은 많지 않죠. 이거는 플레이한 사람 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플레이했는데도 별점 4.8이라는 게임으로 핵앤슬래시 게임이라고 해요. 하신 이게 댓글을 보니까 디아블로 3가 초창기가 생각나서 너무 좋았다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아까 타이탄 캐슬에서 핵앤슬래시가 땡기질 않는데 해보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전사로 하겠습니다. 되게 멋있게 되어 있네요. 풀플레이트에 건방. 아, 이름은 내리구로 해야지. 이게 안 돼? 이름이 안 돼? 아, 뭐야? 영어로 해야 되는구나. 왜 그래? 됐어. 타이탄 퀘스트에서는 전부 건방만 있고 양손이 없었는데, 게임 저장되지 않음. 거기서는 로마 병사만 있어서 룩이 약간 제가 좋아하는 기사 룩이 없었는데 이번에 볼수 있겠네요. 나중에 하고 저장해보고 한번 해봐야죠. 솔직히 말하면 길게 하게 될것 같진 않아서. 레벨 1의 적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야? 플레이 해보죠. 핵앤슬래시라 그랬는데 약간 좀 특이한 형식이네요. 별 5개짜리 이렇게 있고요. 뭔가 던전을 클리어하는 형식 같은데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아니 지금 설치를 한번 아니 지금 너 받아낸 다음에 하겠습니다. 짤을 보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서 할수 있다고 해요. 이거 모바일 게임이고요. 앱플레이어 녹스를 통해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VT 설정을 해놨어요. 저랑 다르게 설정하면은 안될 수도 있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터치로 이동을 한다. 터치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세요. 자동으로 때리는데 터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획득을 하고 노래도 나오네 따로. 이건 뭐야? 스킬이야? 아, 스킬인데 표시가 안 나오냐? 뭐야, 뭐한 거야? 주먹질한 거야? 물론 이거는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다른 뭐 아이템 창 같은 키가 없습니다. 여기 마우스로 지금 핸드폰을 하시는 분들은 터치겠죠? 눌러서 아이템 같은 걸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기 있고, 녹슨검, 장비 있고요. 공격력 12, 강인함 851, 회복력 1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네. 능력치를 어디서 계속 보는 게 뭐야? 아니. 아, 던전이네. 던전이고. 던전을 도는 형식 게임인데. 자, 가죠. 미니맵 보시면 붉은 점으로 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은 여기 나오죠. 어딨어? 건물 안에 있나 보다. 데미지가 뭐 엄청난데? 30이 넘는데 한 방인데? 이거는 체력 물량이 아니고 이건 뭐죠? 아, 먹는 회복 음식인가? 그럼 당장 이거는 설정 화면밖에 없고 레벨이고 이게 스킬 이런 식인데 자기 능력치를 아 방어력이야? 이거 나 전투력 같은 건지 아니네. 회복량 이게 능력치를 보는 거네. 그럼 스탯을 찍는 기능은 없거나 뭐 올려보면 알겠죠? 아 여기 있나 보다 이거다. 아 스킬이네 이게 뭐야? 분열 손가락 한두 개 터치해서 이축을 한다. 아, 여러 마리를 때린다. 나중에. 여기 돼 있네요. 이건 뭐죠? 돌격을 한다. 이거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이쪽? 아, 이렇게? 아, 좋아요. 아, 방금 뭐 죽은 것 같은데? 사과.
하죠. 뭐야?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와, 이 마법 주문처럼 있네. 얘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들어 대박인데. 오, 야, 잘 만들어 세계 슬래시에. 마법을 하면 진짜겠는데. 마법을 하면은 스킬 쓸 때 이렇게 마법진 같은 걸 그리면은 스킬 나가는 거 아니야? 야, 대박이다. 아, 마법사를 할 걸. 좋아요. 근데 해겐 슬래시가 맞나? 뭐 나는 제목에 해겐 슬래시라고 적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나중에 누가 댓글로 이거 아니야 병신아 이러면은 바꾸겠습니다. 거칠게 써주세요. 가끔 좀 거칠게 다뤄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이동하죠. 오, 재밌는데? 이거 하나로 갓겜 됐는데? 터치 기능으로? 야, 내가 마법진을 그려서 마법을 쓰는 해겐슬래시 게임 방지 강나 영상 강 나왔다. 아야야, 검 이렇게 얻고 자동으로 얻네? 끝난 거야? 업적 달성. 오, 영상 나온다. 뼈 전문가. 자네의 검은 수천 명을 베고, 자네의 계획은 대본을 끝장내고, 자네의 말은 드래곤을 길들이겠지. 자네가 선택받은 존재이기에 가능하다는 걸 안다. 미래는 이미 자네의 의지를 따르고 있지. 자네가 해낼 거라 믿지만 그래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산자들을 풀어주려는 것인가? 죽은 자들의 보물을 빼앗으려는 것인가? 이타디움! 아, 이걸 주겠다고? 아, 감사하게 받죠. 아, 무게 생겼다. 무거운 팔갈이게 장비되고 191% 올라간다는 거야? 어허, 좋은데. 방패는 없네. 자, 팔방울가 하나만 있으니까 약간 좀 기분이 미묘한데. 다음 전투는 다음 맵으로 가는 거네요. 이렇게 병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건 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뭐 단계가 있는 거야? 자, 가보죠. 나 방제가 타이탄 퀘스트.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방제 바꿀 때가 아깝죠. 얼마나 한 거야? 바본가 봐. 게임에 너무 빠져서. 아, 죄송합니다. 가끔 이래요. 게임이 참신하거나 뭔가 재밌는 것 같으면은 병신짓을 합니다. 저번에 비질런트 이래로 처음이죠? 그 정도로 갓겜이에요. 야, 모바일 게임에서는 처음 나오는 테러가 아닌가. 모바일 게임 하다가는 상당하네요. 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타이탄 퀘스트하고 또 이런 걸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타이탄 퀘스트 깨고 디아블로도 한번 해야겠다. 디아블로를 스토리를 다 보죠. 네, 스토리 까먹었다 그러면 되니까 완전 새로 하는 것처럼 해서 기존에 있던 디아블로 영상 다 삭제하겠습니다. 디아블로 조금 했는 타이탄 캐스터는 되게 오래 하고. 이게 그럼 클릭으로 들어간 데미지구나. 이게 기본이구나. 뭔 뜻인가 했는데
내가 클릭하라는 게 아니라 맞아 싸워보자. 아 저기 보스인 것 같은데 일로 내려가겠습니다. 너무 좋잖아 스킬이. 그거 뭐야 상자야? 아 맞아 거기지. 아 왜 정신을 놓냐. 마커스를 제압한 걸까. 백색의 마녀다. 제가 백색이라는 거죠. 잠깐 이렇게 하고 얘가 백색이라는 거죠. 가! 그치! 뭐야 잡았어? 도끼는 이제 다 갈았어. 너랑 에일리만 보면 웃긴다니까. 그녀는 어딨어? 뭐야 오 새 스킬이야! 뭐한 거야? 오, 쿨 대기로 잠깐만요. 네,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킬이 중요한 겁니다. 스킬을 보러 갑니다. Z키를 누르는 스킬이 생겼는데 아, 잠깐만요. 안 나오죠, 지금? 이거 뭐죠? 자, 드디어 3레벨에 도달했고요. 이게 뭐야? 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 나중에 하고 여기다 아 평타가 바뀌네. 근데 아까 그 Z키 기술은 뭐지? 얘 기술인가? 아 얘야? 이거 동료야 그러면은? 어머 세상에. 어 처음 하고 한 15초 동안 개똥게임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잖아. 아이템 낄래요. 이표 줍니다. 얘가 사니까 센 거겠죠? 퍼센테이지 나오니까 되게 편하다 보기. 바꿔주고요. 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판매를 해보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확인. 어, 공격력도 두 배 이상 올라갔고. 어디 평타를 찍어볼까? 이걸 찍어볼까? 업그레이드. 아 이거 시간 걸려? 잠깐만 시간이 안 뜨잖아. 아, 나중에 어떻게 올라가겠죠. 자 해서 다음 앱으로 하죠. 아마 업그레이드 동안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어 이렇게 부하가 생기네. 야 대박이네. 야 너가 싸워봐. 어, 너가 돌진하는 거야 이거는? 야 인벤토리 방패 추가합니다. 이제 드디어 건방이 됐죠. 제가 좋아하는 형태네요. 카이트 실드라고 하나요? 멋있죠? 참 멋져요. 얘는 드워프 같다 어째? 자 가자. 아, 둘 다 돌진하면 되겠네. 이번 내가 돌진하고 야 잘 만들었어. 동료도 동료 스킬을 내가 써주네? 됩니까? 아 돌진해. 이게 뭔 일이야. 여기 아니야? 저쪽이네. 아. 잡아. 여긴 내가. 어유 강전사 제압합니다. 가고 가자. 아, 좀 넣어가. 좋아. 이제 내가 훌륭하다. 캐시 아이템 보석이 드랍으로 나와요. 어, 쿨이 없네. 내가 갖고 여기는 여기 네가 갖고. 아. 너무 길다. 어우 야 멋져. 이제 니가 가고 아까 내 어 끌려간다 왜 이렇게 센 거야 근데? 좋아. 무슨 장르야 이게 근데.
어디? 잠깐만, 돌아가는 건데? 아, 위로 올라가는 거야? 왜? 아, 잠깐만요. 방금 뭐 나온 거죠? 이건가? 시드니. 서리힐즈, 마스콧. 별게 다 있네. 여기서 등록돼 있는 건가 본데, 저기로. 아, 잠깐만요. 이건 또 뭐야? 야, 별이 별게 다 있다, 진짜. 녹스의 기능을 이제 보네. 자, 가자. 아, 좋아. 이게 못 그려도 아, 돌진 하긴 하네. 아, 근데 너무 전투가 좀 엉성하다. 너무 세다, 캐릭터가. 작동하지 않는 사이님 터치. 글씨 뜨는 게. 그리고 이게 원래는 영어로 됐다가 한글로 바뀌었다 그래요. 좋죠? 돌격팀 준비. 아, 추워. 자, 이제 옷좀 입을게요. 이동하죠. 이거 좀 가리자. 아이고, 이게 아니네. 됐다. 번거로워. 채팅창이 안 보여. 좋아! 야, 이게 왜 이렇게 약해? 한 번 더! 아, 근데 질린다.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 빨리 먹고. 질린다, 빨리. 빨리 가죠. 갑시다. 다음으로 갑니다. 아, 뭐 나오겠죠, 이제 슬슬. 뭐, 이거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아, 약해져. 아, 됐고. 자. 레벨 20 필요. 플레이 하죠. 이제 검투사가 된것 같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진행해서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대사가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하다, 던전마다. 랩을 만들고 헷갈릴까, 뭐야. 아,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양쪽에서 하나씩 제거하죠. 어휴, 많아. 저기다 쓸걸. 어우. 4레벨? 여기 잡고 리치네. 망토. 그치, 망토가 있어야지. 기사한테 망토가 있어야지. 뭐야? 사용하지 않은 능력 있다고? 맞받아칠 확률 증가한다. 신규 아이템이 있다. 아, 망토 여기다 하는구나. 아, 이렇게. 망토가 아니라 뭐 이상한데 좀? 뭐야? 갑자기 내가 소환한 건줄 알았네. 아, 찢어서 싸우죠. 이렇게. 예. 멍청한 AI가 좀.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터치할 상점을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나중에 하고 다음 맵으로 넘어가죠.
어디 가볼까? 야, 잘 날려버리네. 안 보기? 잠깐, 파란색이야? 아, 무기 없어, 안 봐. 아, 무기 없어, 안 봅니다. 그럼 먹고요. 어디 이동해볼까요? 너도 오초 아! 아니야 괜찮아 너도 레벨이라는 게 있구나. 너도 레벨이라는 게 있구나. 또 5레벨 되면은 뭐 생기네. 디아블로 3 같다 진짜. 디아블로 3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병이 뭐 능력이 해방되는 걸로 알거든요. 레벨이 높아지면은 해본 적은 없는데. 상자 먹은 거죠 저거. 돌격하고 나 돌격하고. 아 좋아요. 적절하고요. 아, 뭐 이런 게 기어 나와 자꾸. 갈래 그냥. 아 동선에 내가 들어가면은 돌진해서 날 치는 거야. 아, 얘가 보스가? 어, 이 마법사가 보호병? 하늘을 가른 요술사. 전투 끝나야 상자가 열린다. 야, 안 끝나면 되고. 상자 열어서 뭐 하겠습니까? 뭐 들어있겠어요? 별거 없겠죠? 아니 가자. 보스를 잡자.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아, 체력도 만땅이고 약한 거 괜히 잡을 필요 없겠죠. 밸런스를 맞추죠. 건방 멋져. 지금 충분해. 보스 어디서 보스? 보스가 분명 있을 겁니다. 끝으로 가면은 이런 게임은 여기 없다. 중간에 가면 있을 거예요. 없어. 좋아. 와, 그치. 이거야? 자. 돌아가서 이거 얘인가? 내 레벨이 4니까 4에 맞춰 나온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까지 보니까 예, 다 본 것 같죠? 이 게임 생각보다 좀 짧게 끝날 것 같은데. 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갔으면은 이제 뭐 마크 뜨네? 이리로 가는 거야? 화살표 왔다 갔다 그러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본데. 움직이는 게 있나 본데. 아, 이쪽이 길이야? 아, 길이라면 가야지. 쭉쭉 갑니다. 무시하고 가요. 어차피 보스만 잘하면 끝나요. 이거는 핵앤 슬래시라기보다는 뭐야, 필살기야? 저런 것도 있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좀 기네요 이번 따라. 어디야? 여기 있네. 가자. 야봐, 너 돌진해. 치. 거의 집어 던지는 수준인데. 어휴, 위험하다. 어, 체력 다네 이제? 어휴, 내가 간다. 아, 비켜봐. 내가 간다. 좋아. 하나 먹으면은. 아, 얘도 차네. 내가 먹으면은. 어, 많이 차네. 됐나? 이렇게? 그치? 아, 쓸었죠? 어, 자세히 툭툭. 아, 이렇게? 아. 좋아. 역시 킥터 강해야지 할 맛이 나지. 어, 정신없어. 어우.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이터니움이라는 게임이었고요. 같은같이 부드러운 그래픽으로 용병도 있고 스킬도 있고 용병도 있고 스킬도 있다는 형식 자체로 충분히 해겐슬래시 또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종류가 좀 있는데 여러 종류가 같이 싸울 수 있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세서 뭔가 좀 힘이 엉성해진 것 같은데 아이템이 잘 나왔나봐요. 잘은 몰라도 이건 뭐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잘 짜여진 핵앤슬래시 형식인데 터치를 그리는 거에 따라서 스킬이 나간다는 거죠. 전 지금 전사를 해서 아직 맛을 잘 못 봤는데 분명 마법사를 하면은 주문을 마법진을 그림으로써 기술이 나가는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만 뿅.